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책 본문과 굿즈와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촬영을 하려면 일단 실물 그 책이 필요하니까 샘플 뽑을 때 책을 한 5권 정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싸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한국 뽑을 때가 거의 4만원. 오 쉣. 예약 판매 해주시는 분들 이름을 제일 뒤편에 그분들의 이름을 다 쓰는 거야. 아 내가 후원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거든. 오. 어차피 다 마감하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요 그쵸. 어차피 오케이. 마지막 페이지만 그냥 추가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 이름만 적어. 이거 그 멋진 생각이다. 그쵸. 기분 좋겠네 후원해주셔서. 이런 프로그램 있어. 이게 퍼블리셔라는 퍼블리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딱 펼친 거야. 아 언니 집 사이즈로. 아. 글 상자 추가해서 오. 다 넣고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해야 돼. 이것까지. 책 표지를 그냥 내가 해봤어. 생각나는 거를. 오 너무 이뻐. 언니 어떻게 했어? 대박. 이거 내가 다 녹아버렸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뻐. 그치, 일러스트 들어가는 게 이쁘지. 아, 근데 내가 아직 예뻐. 받은 그림 괜찮지. 노란색 책 좋은 것 같아. 이뻐. 왜냐면 내가 사막 이 노란색 약간 이 노란색 사막의 그거를 이것도 언니가 좋아하는. 이거 어떻게? 3천 원. 충격. 진짜 대단하다. 리스펙. 그리고 나는 무조건 아영의 그림이 표지 들어가. 예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은 야외에서 한번 촬영해보려고 나왔어요. 예. 너무 억지 웃음. 예. 저희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희끼리의 시스템.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 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션은 일단 캘린더 작업을 해서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넣는 걸로 했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올려놓은 원고나 아영이가 올려놓은 사진을 그림화했던 작업들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공유 드라이브로 했고 내 파트 어느 정도 이제 언니 의견도 듣지만은 어느 정도 내 의견도 반영해서 잘 조율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영이도 저도 다 각각 작업은 한 경험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했던 경험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 협업 작업이 조금 어색하고 조금 뭔가 어려워요 아직까지. 그렇죠.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아직 서로 다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제 이거는 아마 차차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교보문고에 가서 여행 파트 그쪽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림체나 뭐 종이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교보문고에 왔습니다. 짜 마시죠. 야스. 지금 배부르다. 저희 막걸리 워크숍 갔다 왔는데 배불러 죽겠다. 거기서 했던 말이 어떻게 하면 모객을 할 수 있을지 크라우드 펀딩 성공 가격 결론은 열심히 해야 된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로 결론이 났고 술 먹으면서도 작업을 해야 된다. 작업 한번 해볼까요? 여기 그릴 수 있겠어 지금? 울렁울렁한데? 그릴 수 있죠. 네. 준비됐어요. 실전파에서는 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일단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서 못했어. 분위기 있네 여기. 챕터가 7까지 있거든. 그런데 지금 1, 2, 3을 했고 원래는 오늘까지의 숙제가 4, 5, 6인데 이거를 이제 못했어요. 일단 4, 5를 하는 걸로. 나는 멀었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아영이는 이제 본업이 그죠 본업이 있어서 일단 챕터 3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언니 이거 번호대로 순서는 안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응. 그지. 응.
그냥 표식으로 해놓자. 어, 그냥 표식으로 해놓자. 그냥 고유번호인 거야. 그 이미지의 고유번호. 좋았어. 일단 지금 저는 아영이가 그림 그리는 걸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너무 구경하고 싶은데 일단은 좀 그렸어, 대충. 아, 그렸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리 지금 어떻게 작업 잘 되고 계신가요? 아, 오늘 스케치 하나 했는데요. 열심히 이제 하려고요. 그림을 이제 1일 1그림씩 그려야 되는데 집에 오면은 힘들고 회사 가면 그릴 수가 없고 컴퓨터로 못 하다 보니 열심히 해야죠. 근데 원래 회사에서도 컴퓨터로 할 수 있어도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지만 쉬는 시간. 아, 회사에서 그쵸. 이제 업무 시간에 한다는 건 아닙니다. 나만의 쉬는 시간에서 한다는 거죠. 선 그림과 면 그림에 대한 개념을 저한테 이해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선 그림, 면 그림 따로따로 있는지 전혀 몰랐고 선으로 그리면 좋죠. 어, 이거는 면 그림으로 그리면 좀 어려워요. 그 얘기를 했는데 난 그게 전혀 몰랐었고 근데 아영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이제 사진 고를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고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체랑 글씨 크기를 집에서 해봤어. 이게 지금 9포인트야 명조체가 가독성이 좋아. 근데 명조도 되게 여러 가지여서 언니 첫 번째 책에 했던 글씨체는 제주 명조체거든. 사이즈가 조금 더 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글씨체? 글씨 크기? 응. 어, 이거 맞아. 이거만큼 이게 잘 읽혀. 이거 너무 조금 작은 어, 느낌이 조금 작지? 들어. 어, 나도 생각해서 한 10포인트 하나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맛있네. 너의 그림을 내가 한번 뽑아봤어. 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지? 느낌이 좋네요. 아니면은 뭐 이걸 좀 더 키워서 이만큼 크게 한 다음에 글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도 되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잘했어. 와,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다. 어.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